아니 방장님 왜? 근데 이분은 좀 다르네. 나도 그런 저기 그 헛개비들 많이 봤는데 야 진짜 재산 야무지게 불리셨네. 난 저분 인정할게요. 이 얼마예요? 한 1억, 1억 되겠다. 한 1억 되겠다. 네? 멋있다. 7등급 출신 있나요 혹시? 저 7등급입니다. 지금 어느 직에서 종사하고 계신가요? 저 IT 쪽이요. IT 쪽이요? 그럼 기술직이네요? 아니요, 저분 홀짝 하고 계시는 사다리 타고 계신 분이에요. 아, 예. 파워설이 토토 총판 경신이었구나. 예예예. 예, 예. 사설 토토 사이트에서 그 사다리 타시고 하루하루 벌어먹고 그냥 사시는 분이에요. 홀짝이나 타 꺼져. 예, 예. 홀짝 하시는 분이 어디 IT 계열이라고 속이세요? 아, 제가 진짜 IT예요. 네가 근무하는 데가 그 사설 토토 업체 가족방이야? 이 개새끼야. 아니요, 꺼져. 정신 시발로나. 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저같이 성지고 나와가지고 수능이랑 담 쌓고 산 저도 제가 사실 할 줄 아는 거는 구구단이랑 나눗셈, 곱셈, 덧셈, 뺄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잡지식들, 예? 이런 전문 용어들 이런 것들 조금 알고 있는 거 말고는 사실 저는 이제 공부 쪽으로 문외한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옛날같이 공부만이 성공의 길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다른 능력으로도 또렷한 어떤 그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공부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에 공부가 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노가다 현장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 노가다 야가다. 현장에서 제가 이제 야가다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판교 그 아파트 짓고 있을 때 그 판교 아파트 짓는 현장에 가가지고 일하다가 그 잠깐 참 먹고 나서 쉬는 시간에 작업하시는 아저씨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보다 나이대도 훨씬 높으신데 저희 아버지 때 뻘 되신 아저씨들이 지금 삼삼오오 모여있는 데서 담배 뻑뻑 피다가 저를 보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왜 왔어? 공부가 제일 쉬운 법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저씨들께 그럼 그럼 공부가 제일 쉬운 법이지 라고 하는데 그럼 아저씨는 공부가 쉬운데 여기 왜 오셨어요? 라고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차마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는 못했습니다만은 공부가 제일 쉬운 법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아저씨 말고는 공부가 쉽다고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공부를 해보지 않은 분들은 공부가 쉽다고 하시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공부 외에 어떤 뚜렷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기가 어느 군에 속해서도 뭔가 만족감을 얻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공부가 그나마 최선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공부를 해가지고 요즘에는 더 안 되는 세상이에요. 이제 보면은 공부를 해서 취업도 잘 안 돼요. 그런 비관적이고 보면은. 패배주의적 발상 때문에 중소기업 항상 이런 분들 보면 정부 탓을 해요. 아니요.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질 생각은 못하고 본인이 스펙도 딸리고 본인보다 더 스펙이 좋고 면접 잘 보고 이런 분들은 좋은 회사에 들어가요. 대기업에 들어간단 말이죠. 대기업 안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자신이 능력 있는 거죠. 세상은 경쟁사회입니다. 방장님도 본인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면은 뭐라도 도전을 해봐야죠. 꼬꼬까까 뉴티리아님. 네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큰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뭐가 불만이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 이번에 그 주택대출 막은 거요. 주택대출을 어떻게 막았죠? 그 15억 이상은 대출 아예 안 나오게 했잖아요. 15억 이상은 대출 안 나오게 하는 게 왜 잘못된 거죠? 말 못하죠? 아 여기서는 제가 말 못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 본인에게 하는 일을 막았으니까요. 님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데요? 저요? 원룸 인수하려고 했는데요. 공사까지 치고 있었는데 네. 15억짜리 원룸이 어디 있어요? 뉴트리아님. 네네. 거짓말을 거짓말을 남는 법이에요. 지금 원룸을 있는데요? 인수하려고 하는데 어느 있는데요? 원룸이 세상에 15억이 넘어갑니까? 말씀해 주세요. 건물로 그러니까. 보잖아요. 건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 건물을 인수하려고 어디 했는데 이상해. 15억 이상이요. 아, 근데 여기선 제가 얘기하기 싫은데요. 내가 나한테 왜 물어보세요? 얘기를 싫은 게 아니라 얘기하기 싫은 게 아니라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사실 모르거든요. 남들이 욕하니까 그냥 싸잡아다 욕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유지자 님이. 마음대로 하세요. 저것 봐. 또 저런다. 맨날 씨발. 그러니까 던지네요. 이제 와서 또 던지는 거. 꼬꼬까까. 본인 지금 신용 등급이 어떻게 되시죠? 제가 왜 제 개인 정보를 여기서 알려야 되죠? 개인 정보가 아니 신용 등급에 아,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 왜 내 개인 신상 정보를 님들이 무슨 권리로 계속 물어보고 아니, 나한테 무슨 아니잖아요. 권리로 자 신상 권리 본인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신상 정보는 주소라든지 이름이라든지 본인에 대한 정말 인적 사항을 얘기하는 거고요. 본인이 신용 등급이 무엇인지 물어본다에 있어서 본인이 이렇게 해를 당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저기요, 근데 대진님, 왜 이렇게 갑자기 개대진님 아, 이거 그러면은 등급 알려줘. 이 쌍년아. 정신이 뉴트리아님. 예. 얘가 그래서 신용 정보에서 우리 대화가 끊겼는데 예. 신용 등급 몇 등급이신데요? 저 2등급이요.
아니 아니요 유트리아님 그냥 아버지 이어가지고 식용 불량자잖아요. 근데 그거 틀려요. 대출도 그... 안 나오잖아요. 지금 대출 100%도 안 나오잖아요. 아 나와요 중신. 아 그 신용등급 하는 데가 두 군데인데 둘 개 틀리게 나와요. 두 개 다 신용 불량자잖아요 님. 2등급 3등급 왔다 갔다 해요. 유트리아님이 그러면 2등급이시면 저랑 같은 등급이신데 무슨... 부딪히지 마세요. 예? 어, 저것 봐. 왜 이렇게 또? 아, 예, 예, 아, 예, 그러라고 아, 믿으. 나 시비 안 걸겠습니다. 예, 네네. 믿고 싶으면 믿으시고. 아, 근데 어떤 무슨 일을? 일하... 반장님 뭐 끼어드실 그 아니시니까. 그럼 닥쳐. 뉴트리아님 좀 닥치세요. 뉴트리아님. 네네. 예, 본인이 쓰는 신용카드 얘기 한 번만. 신용카드 어떤 신용카드 쓰세요? 저요? 5, 잠깐만요. 4, 몇 했지? 3, 2, 1. 아, 좋겠다. 다녀올게요. 예, 신용카드 찾으러 다녀올게요 하고 돌아오지 않으신답니다. 검색 예, 검 네이버 켜가지고 검색하고 오세요. 저분은 여러분들 쓰냐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알아? 신용카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바로 얘기 나와요. 신한테이스트 욜로 카드요. IBK 기업은행 BLISS. 그건 이 체크카드 아니에요? 이거 하나 있고 아닌데 이거 신용카드인데? 근데 나는 법인으로도 막 설립하고 이래가지고 법인을 설립하셨다고요? 네네. 법인이 있으신데, 어 그래요. 그러면 저기 뭐 사업자 번호도 있으시겠네요? 있죠. 근데 제가 좀 조회, 아 그럼 저한테 쪽지로 보내주세요. 제가 좀 조회 좀 해볼게요. 코코카카. 근데 이런 거 조회가 돼요? 조회 되죠. 안 되겠냐, 멍청한 년아. 세금 내는 사람들은 다 그게 조업이 돼요. 7등급 새끼야. 아 저기요. 저기요. 왜요? 그만 좀 그 저기 저 서로 인신공격 좀 그만하세요. 그리고 사실 족장이님. 네네. 족장이님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한테 왜 그렇게 대드세요? 아니요 아니요 저분 능력 없어요. 능력 있는데요? 아니, 저분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왜 본인이 믿기 싫으면 거짓말. 맨날 통장 인증하고 많이 하고 다녔어요. 저는 저분 안 믿어요. 믿지 마세요. 그 인증해도 막 부정하는 막 정신병자들 아니요, 많더라고. 아니요 아니요. 엄마 거 통장. 아니 방장님 해. 근데 이분은 좀 다르네. 나도 그런 저기 그 헛개비들 많이 봤는데 이분은 진짜네. 님 얼마 버시는데요 그러면? 아 얘기 안 할 거예요 여기서. 아니 그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싫어요. 그 맨날 그거 하면 개거품 물고 쫓아오는 애들. 아니요 아니요 뭐 거품 안 물게요. 근데 그거를 얘기 안 하는 이유도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네. 왜죠? 그거 해가지고 괜히 어그로 끌려갖고 싸우고. 예. 아니 내가 이만큼 한 달에 얼마 번다 얼마 번다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시샘의 대상이나 될 뿐이고 자꾸 의심하고 자꾸 쫓아다니면서 욕짓거리하고 그렇게 들러붙는 거지 같은 새끼들이 많아가지고. 어, 방장님 아니 방장님이래. 저기 그 인천 나오니 태세 전환 오지시네요. 태세 전환이 아니라 저는 그쪽을 의미 없이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그쪽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갖추고 계신 분이라면은 저는 그 거기에 맞게끔 대우를 할 뿐입니다. 코코카카. 여러분들은 몰라요. 이 정부가 얼마나 서민들을 핍박하고 예? 탄압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서민이 아니기 때문이죠. 인천널님하고 유트리아님 같은 경우는. 뭔 개소리지? 뭔 개소리가 아니고 님 서민 돼보신 적 있으세요? 서민이죠 저도. 님 어떻게 서민이에요? 님 대한민국 상위 1%예요. 님 말이 맞다면 만약에. 상위 1%예요 이게. 상위 1%는 아닙니다만 유트리아님이 뉴트리아님이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크게 걱정은 없을 정도의 오, 저기 굶어 죽진 않겠죠. 예, 그런 일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뉴트리아님 그렇게 전 부자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은행에서 15억 돈도 안 나올 정도면은 사실 빈약하다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원래 대출 진행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죄송한데 신용등급 저기 죄송한데 그 담보대출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담보가 없다라는 거 자체가 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돈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 누가 현금 15억씩 갖고 있어요. 끼키야 몇 억? 아니 저기 누가 현금 15억씩 가지고 있냐고요? 네네 병신이지 현금도 갖고 있어요. 아... 님 병신이시네요 인천나오니. 좋대로 생각하세요. 자 그럼 뉴트리아님 하나 여쭤볼게요. 뉴트리아님 그러면은 부동산업으로 이제 처음에 뛰어드실 때 시드머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시드머니가 일단은 왜 저 전문 용어 말하는 아까 본인이 아, 본인이 애초에 원초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거 투자할 수 있는 그 돈 예 네네 투자하는 아, 그 돈을 아 근데 나 여기서 맨날 다 얘기했어. 처음에 시드머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7년 동안 모은 1억으로 다 얘기했다는 건 여기 나도 1억으로 아 얘기 좀 들어 이 병신아. 임차로 예. 먼저 들어가서 장사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저는. 장사를 그러면 7년간 하시고 그 아니 아니요 7년 동안 모은 1억으로 네. 임차로 들어갔다고요. 보증금 내고 월 월세 내. 근데 그게 잘 됐어요. 저것 봐 그냥 아까 그러니까 어떤 시드머니 이런 거 아니 그니까 아니 방장 근데 여기서 난 다 얘기할 수가 없어. 하도 많이 말하고 다니고 하도 숙박업을 저것 했어요. 저런 식으로 아 뭘 저것 봐 님 그냥 그러니까 님 그냥 전문적인 거 물어보면 개새끼 마냥 탭댄스나 추다가 나 자빠지실 거잖아요. 네? 드리아님
예. 무슨 배틀을 떠요? 님 저랑 막상 말재간 섞으면 님 그냥 병신될 것 뻔. 아니 저희 방장님. 네. 저분이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보니 저분 말 지금 보니까 시드머니를 그렇게 마련을 했대잖아. 7년 동안. 아니 시드머니가 뭔지 모른대잖아요. 그리고 시드머니를 모른다고 할 수도 있지. 아니 모를 수도 있지. 예. 제가 방금 저분 올렸을 때 저분이 이거 뭐 대단한 부자들만 아는 단어도 아니에요, 방장님. 왜 이렇게 자꾸 무식을 자꾸 드러내. 뉴트리아님. 네네. 그러면 7년 동안 이제 그 본인이 어떤 걸로 돈을 버셨는지 1억을 마련하시는데 그 큰 기틀이 됐던 것들만 포인트만 좀 짚어서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그냥 영업했어요, 영업. 어떤 영업을 하셨죠? 그 많아요. 그 화장품 코너에서도 있었고 그때도 돈 영양크림 팔아서 많이 벌었고 그리고 서울에서 20대 중반 때 투잡비였지. 이건 말고도 또 투잡 어떤 낮에는 그거 뭐죠 저 부동산 회사 다녔거든요 그 다단계 같은데 네네. 거기 다니고 거기 일찍 끝나요 그럼 이제 저녁에는 그 한식집인데 무슨 예약제로 하는 건데 막스 인사하고 차키 보관하는 건데 그것도 했었어요 그것도 그럼 20대 했었어요. 초반에 시작을 하셔가지고 그 돈을 네. 1억을 모으는 데까지 엄청나게 쎄빠지게 일을 하셨네요 네, 그러면 그 땀 흘려서 힘든 게 보신 것 같은데 성공한 것처럼 말하더니 기억 리셋됐어요 형님 뭐라고요? 아니 족장님 좀 아니 그쵸. 제가 월급을 그때 당시 것까지 어떻게 기억해요? 제가 아디다스 다녔는데 그때 월급도 기억도 안 나는데 처음에 일할 때 100만 원 받았는데 ARS 잔액 인증하라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들 은행에 지금 이분이 잔액을 없을 확률이 많아요 왜냐면 지금 이분은 현금으로 돈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굉장히 멍청하게 생각을 하고 어쨌건 자기한테 몇 억은 있는데 15억을 왜 현금으로 갖고 있어요? 또라이도 아니고 아 몇 억은 가지고 있으세요? 네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거 ARS 인증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당장 한다고 하면요 당장이 얼마나 인생 패배자인지 보고 싶거든요 아 방장 잔액일 저기 ARS로 들려주면은 죄송한데 방장은 그 제 계좌가 없어요. 아니요 계좌 있어요. 저도 인정할게요 그럼. 그러니까 같이 하죠. 잠깐만요. 네, 님 먼저 하세요. 님 먼저 하세요. 이거 하고. 어 진짜 찍네. 족장이네. 셀카 찍어놓고. 찍으세요. 씨발 내가 너 같은 씨발 거름뱅이는 아니지. 족장이님 이렇게 해가지고 네. 꼭 굳이 피를 봐야겠어요? 이틀이 아니 그냥 빨리 추해적이잖아요. 나가세요. 그냥 나가도 잘하지 마세요. 방장의 속마음은 지금 저기 제발 나가라. 제발 나가라. 씨발 제발 나가라. 잠깐만요. 이러고 있는데. 이게 어디 지점인 게 찍히니까 좀 지우고 보내. 예. 아니야. 아이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겨요. 근데 이거는 네. 저 새끼 인증 10만 100만 1000만 2억 2억 3천짜리만 일단 인증하세요 빨리 인증해 너 인증 못할 와 거야, 2억 빨리. 3천을 인증해봐 너 못해 기다려봐야 지울 거 많다고 야 아, 일단 다른 얘기하고 있으세요 이거 지우고 어? 네가 뭐라고 된 거 같지 아니, 이제 아니 방장님, 얘기하고 있으라고 이거 방장님 네 그럼 지금 토스 잔액이 얼마라고요? 저 47,789원이요 본인 전 재산이신 거죠 지금? 예? 아 제가 이거 20일까지 이거 살아야 돼가지고 이렇게 자식들 진짜 일단 통장만 일단 보시고 자 뉴트리아님 통장 볼게요 통장 공개 들어갑니다 속성 야 야무지게 인증했네 아 형님 잠깐만요 이거 좀 잘라서 보내드릴게요 뉴트리아님 1억 3천 어디다 쓰셨죠? 네? 이거 야. 옮겼어요 그 저기 회계하는 분이 매출 통장으로 옮기라고 해가지고 옮겼어요 야 진짜 재산 야무지게 불리셨네 이 병신 같은 개구라 범프리카 인생 치킨 똥통대 갈려나 뭐 인증만 해 저기 패배자 후에 부자들끼야 씨발 꺼져 그냥 같은 일이 뭔 인증이야 인증을 씨발 꺼져 그냥 병신 같은 그냥 꺼져버려 아 같은 년이 씨발이 어디서 갑질이야 아니 그냥 아 깊은 현타가 오겠네 아 근데 저분 진짜 대단한 분이네 난 저분 인정할게요 토크온에서 내가 인정하는 유일한 사람 뉴트리아 네. 돈을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진짜로 7년 동안 자기가 자수성가해가지고 1억 벌어가지고 진짜 투잡도 뛰면서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 박수 쳐줘야 돼요 전 난 저렇게 그 자수성가 인간 승리 한 사람은 난 박수 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금수저도 아니고 저는 진짜 뉴트리아 인정합니다 예 물론 입은 좀 걸지라도 또 초대하니까 그냥 바로 튀어오네 야 방장아 이것까지만 보고 나 아, 알았어 내가 졌어 알아 네가 이겼어 아까 난 구라쟁이 아니야 뉴트리아는 애초에 방장한테 아무런 그 감정이 없어 아무런 그게 없는 거야 저게 멋있는 거지 저도 패배자로서 아름답게 인정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름답진 않거든요 닥쳐
나는 뉴트리아님 같은 분들 보면은 진짜 자수성가의 표본이에요. 예? 솔직히 여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그 힘듦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월급만 받아도 수많은 유혹에 시달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뿌리치고 뉴트리아님이 이렇게 자수성가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1억 모아가지고 1억 다발로 또 부동산 쪽에 투자해가지고 지금 돈을 한 4, 5억 정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뉴트리아님. 네. 제가 이러면 이만큼 빨아들였으면 유트리아 님도 어느 정도 저한테 이렇게 좀 풍선 정도 좀 쏴줄 수 있지 않나요? 아니 근데 인천사원님이 돈 더 많으시잖아요. 제가 가진 건 더 많다고 할지라도 유트리아 님 그래도 오늘 방장님 쪽보단 제가 유트리아 님 편을 많이 들어드렸는데 그래도 아 저기 싫어요. 예? 방장님 이것까지 한번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만 원만 주시면 안 돼요? 100개 유트리아 님 100개만 좀 쏴주세요. 아, 저는 또 구두쇠여서 그런 데다 돈 안 씁니다. 하, 자린굽이네. 이 얼마예요? 막 몰라요. 오, 저거는 끝까지 간다. 내가 봤을 때 저거는 한 1억 되겠다. 한 1억 되겠다. 저거 막 헤네시스에서 돈 뿌리는 사람처럼 막 뿌리고 다니시는데요. 8천만 원, 7천만 원 되지 않을까?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아, 멋있다. 류시라 님. 네. 진짜 팬가입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네, 알았어요.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냥 코트라고 치면 되죠? 예. 코코카카. 아, 몇 개로 하실까? 너를 망칠 거야. 아이고, 뭐 결제해야 돼요? 너희 그 멍청한 대가리. 그거 안 할래요. 아, 예? 꼬인. 아니, 팬가입도 안 하신다고요? 네, 그 뭐 결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팬가입은 이제 별풍선으로 하는 게 팬가입인데. 아, 그래요? 그럼 안 할래요. 그냥 꺼져 이 씨. 보세요 님들아, 저분 없는 분이에요. 보세요, 한 개도 못 써잖아요. 저는 지금 결제해가지고 제가 37,000원밖에 없지만 좀 팬가입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분은 뭐예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예? 팬가입 그거 그냥 별풍선 만 원만 결제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아 이런 씨발. 사실 저같이 성지고 나와가지고 수능이랑 담 쌓고 산 저도 제가 사실 할 줄 아는 거는 구구단이랑 나눗셈, 곱셈, 덧셈, 뺄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잡지식들, 예? 전문 용어들 이런 것들 조금 알고 있는 거 말고는 사실 저는 이제 공부 쪽으로 문외한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옛날같이 공부만이 성공의 길은 아닙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